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3월 FMC 주간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FMC 공이 5월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미국 장도 이번 주참 변동성이 있었고요. 간밤에 나스닥은 장중에 2.5%까지 올랐다가 좀 탄력이 둔화됐었는데 오늘 우리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시장 한마디 주시죠. 배터리 이후 반도체,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삼총사. 삼총사로 이제 제가 여러분 추천드렸던 게 유진테크, 원익 IP 스텔스였었잖아요. 이게 이제 주도권을 좀 잡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테스 시세를 못 봐서 좀 볼게요. 이 종목은 좀 오늘 탄력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IT 관련주 가운데서 소부장 종목의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절대 전략, 오늘 배터리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 쪽이 주도권을 잡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셨는데요. 한주 동안 배터리와 반도체의 어떤 힘싸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도권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역할을 약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으면, 지난 절대 전략에서 코스피 2400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주식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사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59,000원대 방어 나오면서 이건 팔짜리가 아니라 살짜리다 이런 의견 드렸었고, 가벼운 걸 하고 싶으면은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이렇게 딱종세 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인 300조 투자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한꽤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삼바하고 셀트리온 그룹 요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시장 등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잖아요. 자, 2,400이라는 코스피 지수는 시총으로는 한 1,900조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총합을 1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총합을 10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배터리가 7의 역할을 했던 거고 반도체가 2의 역할을 했던 거고, 바이오가 1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배터리를 죽일 수도 없고, 반도체를 죽일 수도 없고, 바이오를 죽일 수도 없어요. 미국의 트렌드, 세상을 주도하는 산업의 핵심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선 배터리와 반도체와 바이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치로 봐야 된다. 대체가 불가능한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 반도체의 산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급락한다고 해서 이 값어치를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10이라는 숫자, 코스피 지수를 2,400이라는 숫자에 맞춰놓기 위해서 약 10이라는 힘이 필요했다면 그중에서 배터리가 7의 역할을 했던 거고 반도체가 2의 역할을 했었던 거고, 바이오레가 1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이제 배터리가 7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5의 역할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럼 반도체가 2가 아니라 한 3이나 4의 역할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바이오가 1이 아니라 한 1.5나 2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도권을 좀 잡다라는 건 뭐냐면, 배터리 쪽에 좀 쏠려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완화가 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영향력, 여기서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을 높이는 역할. 그러니까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게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앵커님, 좀 이게 좀잘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고요. 저는 진짜 네. 그 김정수 전문가님 어록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까요? 아니, 네, 그것까지는 너무 가찬이시고요. 네. 비유를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네. 됩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그 프레임 관점을 지금 이해하는 시간들인데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일단 오늘 금요일장까지 해서 이렇게 좀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세가 또 어떻게 연장될지 이미 그 김정수 전문가님의 의견대로 또 새롭게 매수하시는 그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 장비를 1순위에 두자라고 해서 진입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오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본전 회복했다. 이미 예전에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오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비싼지만 보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다팔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매수가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게 사랑입니다. 이 기업과 나는 사랑에 빠질 것이냐, 결혼할 것이냐. 그리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숲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무 한 그루 가지고서는 숲을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하나 가지고서는 코리아 코스피 지상의 숲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의 나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바이오의 나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그래야지 하나의 저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숲이 그러면 나중에는 다잘 형성이 될 테니까. 이게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2,350원까지 올라왔는데 비싸나? 비싸나? 아니면 싸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테스라는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너는 이번에 구조적으로 좋아졌니? 아니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니? 아니면 낙폭가 되니? 이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테스는 반도체 장비로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졌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2021년도 파운드리로 CVD 장비로 테스트만 받았을 때. 테스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고객 사람으로부터. 지금 근데 이 테스트 장비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14,800원이라는 가격을 바텀을 찍고 22,200원이라는 가격이 그래서 올라온 거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800원이 바텀이 됐던 거고, 여기에서 사는 순간 22,000원까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츠도 보면, S도 보면 S 시리즈만 있는 게, S 시리즈도 S350이 있고, 그 다음에 S450이 있고, S560이 있고, 마흐바가 있어요. 벤츠 S인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도 최악에서 돌아선다면 최악도 마이너스 3단계가 있고, 마이너스 2단계가 있고, 마이너스 1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단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권리금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왔었을 때 비싸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테스트보다는 우리가 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더 높은 밸류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2만 5천원까지는 아직도 테스트는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유진테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원익 IPS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익 IPS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야. 너, 원익 IPS야? 너, 요번에 반도체에 관련돼서 너 비싸니? 라고 물어보면, 그럼 비싸면, 비싸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비싼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최악에서 탈피되는 구간이잖아요. 최악에서 마이너스 3단계니, 마이너스 2단계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28,000원대에서 바텀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로도 돈을 못 벌었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투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로가 플러스 요소가 하나 생긴 거고, 파운드를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걸 싸다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익 IPS를 기준으로 보면 28,000원대에서 바텀이 나왔으니까, 돈이 이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 녀석을. 그리고 나서 37,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뭘볼수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로.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SDC가 투자 발표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생기는 거죠. 꽁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꽁돈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익 IPS 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부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LNF 양극재 쪽으로 자금 다 쏠리면서 뭐 리튬 관련된 주식도 막다 슈팅 만들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1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미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배터리를 산다면 얼마에 살 것이냐 볼때 다른 걸 보지 말고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지 말고 강남 아파트가 딱 하락을 멈추는 걸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렴 자리가 나올 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점에서 박스 형태를 뭔가 만드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누구처럼? LNF처럼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LNF 같은 경우도 이게 시세가 터지다가도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돈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언제가 고점 찍었습니까? 잡코인이 테마 불었을 때가 고점 찍었었다고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갔을 때가 아니라, 잡코인들이 막 랠리 갔었을 때, 마지막은 밑에 있는 주식이 피크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부담이 생기면 반드시 고점 박스를 만듭니다. 끝도 없이 갈것 같지만 반드시 박스권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면 산업은 좋은데 주식은 빼지는 못하니까 나중에 이런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게 하나의 고점의 가두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거다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17만 원대 사더라도 좋은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배터리 이번 구간에 또 가격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전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대 바텀 나왔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다. 시장 SV 사태건 CV 사태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그런 거 예상 안 하고, 삼성전자 내 자존심은 건들지 마. 어떤 자존심 건들지 마. 적자 밸류는 건들지 마. 5만 9천 원에 대한 방어가 나온 거다. 그럼 7만 원대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주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신호를 줬어요. 치킨 게임이 끝나기 전으로 나 돌아볼 생각하지 마. 지금 반도체 치킨 게임 끝났는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는 이 구간에 1.45에서 방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난 거는 팩트잖아요.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일시적인 게안 좋은 거지, 뭐, 저기, 뭐, 지속적으로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치킨 게임이 끝났으면. 아, 그러면 치킨 게임이 끝났었을 때는 하이닉스는 방어가 나오겠구나. 그 자리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방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최악의 또 3단계는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최악 2단계, 마이너스 최악 1단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 이 다음에 돌아서게 되면, 10만 3천 원과 한 9만 2천 원대까지는 내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 요 구간에서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인 거죠. 나도 중간에 좀 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세 개의 섹터만 잘 활용하더라도 저는 시장에서 계속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택트는 살며시 빠졌지만 또 월요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무리 산업이 부진해도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 섹터를 1, 2, 3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인데요. 이 가운데서 최악의 업황을 지나가고 있는 반도체, 마이크론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바닥 시그널 나오고 있다. 간밤에 이런 소식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힘을 받는 건데요. 투자 의견을 알아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